Welcome back to G-Show. I'm your G-Show host, Hailey. 안녕하세요, 친구들.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동사의 조력자 number 2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의 조력자는 계속 말했지만 도와준다는 뜻이고 조력자는 동사의 조력자 하면 동사를 도와주는 아이 누구였죠? 조동사였죠. 계속 이어서 오늘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동사의 특징 다섯 가지 우리 친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꼭 뭐가 온다 그랬었죠? 동사 원형이 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까탈수로는 조동사, 친구는 딱 몇 명까지만? 두 명까지만 두 개 이상 같이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조동사가 동사를 도와주는 아이인 만큼 조동사가 부정문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의문문을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했어요. 부정문 어떻게 만든다고 했었죠? 조동사 다음에 not을 붙이면 부정문이 되고요. 의문문은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와서 의문문을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뜨르르 may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조동사 can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 may는 조동사 can의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기능은 추측입니다. 추측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을 추측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석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예문을 보면 It may rain this weekend. 자, 이번 주말에 비가 올지도 몰라 라고 해석이 되면 돼요. 그래서 비가 올지도 모르지만 오지 않을지도 몰라. 즉 아직 몰라, 일지도 몰라 라는 뜻이죠. 자, Julia may go swimming tomorrow. Julia는 내일 수영하러 갈지도 몰라 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기능은 허가입니다.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누가 허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맞아요. 우리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can은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허락이나 허가를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고 능력은 be able to와 같이 쓸 수 있다 하지만 허가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may도 허가의 뜻이 있네요. 그러면 can과 허가의 can이 쓰였을 때 여기에 may를 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있다입니다. 자, may와 can은 같이 허가의 의미일 때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해석은 뭐뭐 해도 된다. can의 해석 같고요. 이 허가일 경우 can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추측의 can일 때는, 추측의 may일 경우 can과 함께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뭘까요? 없다입니다. 자, may는 허가일 때만 can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 you may leave now 하면 너는 지금 떠나도 좋다라는 뜻이 되고요. you can leave now 라고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can과 may는 허가일 땐 해석이 같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may가 뜻은 같지만 can과 may가 뜻은 같지만 may가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형식적이고 정중한 표현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may와 might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might는 may의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might는 또 might만의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추측의 may일 경우, 뭐뭐 일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이 되는 추측의 may일 경우 Melissa may visit her grandparents next month 하면 다음 달에, Melissa는 다음 달에 그녀의 grandparents, 즉 조부모를 방문할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에요.
자, might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Melissa는 다음 달에 그녀의 조부모를 비즈할지도 모른다. 즉, 방문할지도 모른다. 어? 해석이 똑같네요. 그런데 이 둘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 might는 may보다 약한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둘 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이 되지만, might가 조금 더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may 같은 경우에는 50-50, 50% 정도의 chance, 의 가능성이라면 might는 한 15% 정도의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ay라고 말하면 올지도 몰라. might는 올지도 몰라 라고 조금 더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의 부정문이에요. 매의 부정문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친구들, 조동사 부정문 어떻게 만들죠? 자, 다시 뒤에 뭐가 온다? 낫이 온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이나 뒤에 낫이 오고 뒤에 항상 동사 원형이 오죠. 이렇게 되면 해석은 뭐뭐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혹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되겠어요. 자, 한번 예문을 통해 살펴볼게요. 자, Sam may not come on time. 하면 on time은 제 시간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Sam은 제 시간에 오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뜻이고요. 자, Sam might not come on time 하면 Sam은 제 시간에 오지 않을지도 몰라. 두 개 다 해석은 같지만 다른 점이 뭐였죠? 맞아요. may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고 might가 좀 더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You may not go to Amy's tonight 하면 너는 에이미의 집에 오늘 밤 에이미의 집에 가면 안 돼. 가서는 안 돼. 즉, 허락을 하지 않는 may가 되겠죠. 자, 이 문장을 똑같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You cannot go to Amy's tonight 해도 같은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cannot 혹은 can't로 may not을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의문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조동사 의문문 만드는 거 계속 앞에서 했던 거와 같아요. 자, 조동사 may가 앞으로 오고요. 주어,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may는 추측이 있었고 허락이 있었죠. 그래서 뭐뭐 해도 될까요는 허락에 관한 것이고 추측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은 뭐뭐일 거야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의문문으로 만들긴 어렵기 때문에 may의 의문문은 허락에 해당한다는 것 알아주시고요. 자, 허락, may와 바꿔 쓸 수 있는 아이 하나 있었죠. 누구였죠? 맞아요. can이나 could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may I close the door 하면 제가 문을 닫아도 될까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봤던 질문이죠. Can I close the door? 혹은 could I close the door? 하면 제가 이 문을 닫아도 될까요? 그 자리에 may가 들어왔어요. 해석은 같고요. 만약에 해도 된다고 한다면 of course, sure, 혹은 yes, you may 라고 대답을 하면 되고요. I'm afraid not, 혹은 no, you may not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may로 물어봤기 때문에 may로 대답하는 것이고 만약에 can으로 물어봤다면 can으로 대답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자, may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타 사용입니다. 자, 주문을 받을 때 보통 may를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may I take your order 하면 제가 주문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라는 뜻이고요. 대답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Yes, please. I would like to have salad and pasta 하면 네, 정중하게 please라고 했고 샐러드와 파스타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받을 때는 좀 더 공손하게 may로 많이 물어본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전화를 받을 때도 may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전화를 건 사람이 May I speak to Jenny? 하면 제가 제니하고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즉, 제니 좀 바꿔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전화 받은 사람이 제니일 경우 This is she 하면 제가 그 사람입니다. 즉 말하세요. 자, 근데 만약에 그녀가 여기 없어요. 그러면 She's not here. Can I take a message? 하면 그녀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제가 메모를 남겨놓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ay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친구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time!